안녕하세요. TCK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흐려요. 구름이 비가 올것 같은 날인데, 여기 미국은 또 파더스데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옛날에 써놓았던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튤립 파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우리 건이가 아기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스쿨버스를 기다리거든요. 한 6시 40분쯤에 가서 기다려서 보내고 저는 이렇게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잔디가 이렇게 웃자란 것을 이렇게 따가지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이제 따가지고 제가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써놨던 글을 그때가 또 마침 파더스데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드리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 눈이 나빠서. 트리파트 100개와 옆지기의 특별한 압을 유난히 올해는 날씨가 더 빨리 지나가는 듯하다. 늘 건이와 영준이가 계약을 하는 8월 초쯤에 건이 스쿨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웃자란 잔디 자풀의 맨 위에 나온 꽃 열매로 기다리는 동안의 재미로 하트를 만들곤 했다. 그런데 지금 늦은 6월에 벌써 군데군데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 산책마다 꺾어다 화병에 모아놓았다. 어버이날 선물하기 위해서 유난히 일찍 잠든 옆집이가 새벽 2시에 출출하다고 해서 깨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새벽 4시가 되었나 보다. 하트를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식탁 위에 꺾어다 놓은 잔디풀로 하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특별히 선물할 것도 없고 마음을 담아 사랑 100개? 사랑이 아니라 허트 100개? 이것도 괜찮다 싶어 하나 둘 만들다 보니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이 30개만 만들까 하면서 풀 때에 같이 있는 풀프로 매듭을 해야 했기에도 손과 입으로만 만들어야 한다. 뾰족이 솟은 두 줄기의 꽃대공으로 왼쪽을 구부려 풀줄기에 붙이고 나머지 한 개를 구부려 오른쪽에 붙인 후 줄기 밑에 쌓여 있는 다른 잎을 벗겨 하트 모양을 틀어지지 않게 묶어야 한다. 한 바퀴 돌려 2로 잡아당긴 후 묶어주어야 하는데 너무 세게 잡아당겨 묶으면 풀잎이 끊어져 다시 해야 한다. 한 개, 두 개, 10개, 50개, 70개, 99개, 100개. 만약 풀어질 몇 개가 있을까 봐세 개를 더 만들었다. 그러고 나니 새벽 5시 반이었다. 하찮은 튤립들도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봐 준다면 기꺼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트로 변화되는 것을 보니 우리 사람들도 때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관심으로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또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덜 사랑스러운 것들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 같다. 플리파트 103개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은 1시간 30분. 만들어 사진으로 찍고 이제 다부지날 아침을 찾아야 한다. 같이 만들기로 한 건이와 영준이를 깨울까 하다가 너무 이른 시간이라 혼자 하기로 했다. 원래 케이크 만드는 혼합가루로 섞어 와플 기기에 넣고 삼각 모양의 빵을 만들어 아침을 먹기로 했다. 100개의 풀립하트와 예쁜 플로팅 캔들도 켜고 내가 만든 캔들은 다 써버렸다. 복숭아와 수박, 허니류를 갈아 과일 쉐이크를 만들었다. 케이크 혼합가루가 마침 떨어져 할수 없이 반죽을 손수 만들어야 했다. 밀가루와 체에 곱게 쳐야 하는데 작은 철망체에다 받친 후 설탕과 우유, 계란을 넣고 열심히 손으로 곱게 섞어 반죽을 만들었다. 팥소는 사실 팥으로 직접 만들어야 하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치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 사다 놓은 팥빙수 팥을 넣기로 했다. 밀가루 반죽을 와플틀에 넣고 팥을 수저에 뜬 다음 작은 칼로 조금씩 떼어서 반죽 위에 올린 후 팥이 안 보이게 반죽을 위에 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완성된 삼각빵틀을 예쁜 접시에 한 사람당 4개씩 담았다. 뒤뜰에 피어있는 수국을 발라 조그만 화병에 담고 만들어 놓은 풀꽃 하트도 100개 화병에 담았다. 접시 위에도 하트 2개씩 모아주었다. 준비가 다된후 옆집이 영준이 건이를 깨웠다.
예시서 좀 이른 아침이었지만 주일이라 거의 아침을 먹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은 아버지 날을 위해 특별한 아침을 Happy Father's Day라고 말한 후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갔다. 그날 옆지기는 교회가 끝난 후 매월 있는 지역 골프동호회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 후 상금과 함께 우승을 했다. 이곳 대회 10회 만에 처음 나오는 이글 플레이어가 되기도 했다. 옆지기는 3년 동안 교회 아이들과 축구를 한다 골프대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상금 전액을 내게 주었는데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던 얼마간의 금액과 1불도 틀리지 않는 금액을 상금으로 받아와서 옆지기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새벽에 일어나 수선을 떨던 아버지 날의 이벤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옆지기와 우리 가족에게 잔잔한 행복을 선사했다. 새벽부터 만든 100개의 아버지 날 삼각방 이벤트가 오늘의 이글 플레이와 우승의 원인이라고 우겨대는 나에게 옆지기는 교회에 갔다가 골프대회를 통한 자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한술 더 뜨는 발언에 200개의 플리파트를 만들어 엘베트로스를 기대한 나의 생각을 부끄럽게 했다. 하나님께 홀인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여쭤봐야겠다. 이글 플레이를 한 옆지기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주었다. Congratulations for your eagle play and happy Father's Day. 2011년 6월 20일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이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생일이나 생일은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지만 이제 파더스데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이니까 이제 했는데 그 해에는 아마 저희가 이렇게 제가 지금 글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이 잔디가 조금 자라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만든 거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따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구부리고 이제 이렇게 구부려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사실 여기 풀이 조금 있어요. 붙어 있어요. 여기 옆에. 근데 요거는 잘 안 붙어 있네. 그래서 여기 떨어진 거 이걸로 요거 이제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을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데 사실 풀이 약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끊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트가 얼마나 예뻐요? 요거를 제가 103개를 만들었어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스쿨버스를 항상 제가 아침에 키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다릴 때 꿀잎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잔디가 못 자라면 이렇게 생긴 이파리가 이렇게 뺐어요. 따서 거미랑 이제 이 풀잎 하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싹 구부리면 돼요. 아마 이거 만들어 오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제 풀잎 혼합을 옆에서 이렇게 깨어서 하는데 사실 없어서 제가 이렇게 풀잎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혼자 만들 때 이렇게 입으로 해서 이렇게 예쁜 하트가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그때 100개를 만들었던 거예요. 골프대이기도 하고 아버지 날 또 선물로 제가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서 그날 또 이글 플레이를 하시고 그 하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있었던 이벤트를 읽어드렸거든요. 뭐 파드세이라서 이제 이렇게 선물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주위에 이쁘지 않은 풀이지만 이렇게 손을 한번 대주면 이렇게 예쁜 하트로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사랑의 본질이 아닌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을 사랑할 때, 미운 것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남들이 돌보지 않는 것들을 사랑할 때가 아마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날 10년 전에 했던 이벤트와 함께 플리파트를 만드는 걸로 오늘 또 영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정말 마음에 안 들거나 싫은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예쁜 하트를 만들어서 건네주면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길 가다가 꺾은 수국 한 송이, 뭐 길 아주 낮은 곳에 피어 있는 민들레 한 송이를 꺾어서 이렇게 준다던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우리 아빠도 파더스데이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를 위해서 샀던 티라미슈 케이크예요. 아빠 생일날.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남겨놨어요. 파더스데이를 위해서 따로 안 만들려고. 근데 이거 벌써 꺼지네.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거는 엄마, 이게 아들, 이게 딸. 그래서 해피 파더스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티라미슈 빵으로 또 이렇게 해피 파더스데이를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하트를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하트를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트와 함께 오늘 파더스데이 10년 전에 했던 파더스데이를 이렇게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도 많은 사랑을 베푸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마치고요. 여러분께도 이 하트를 이렇게 케이크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 바람이 벌써 껐네요. 오늘은 이렇게 파더스데이 이벤트를 제가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도 해주시고요. 알람도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 빠이.